대전 한화시티즌이 5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며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한화시티즌은 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FC와 K리그 23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27분 박정인의 선취점을 앞서가다 후반 32분 강원 유인수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1대1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황선홍 감독 부임 이후 7경기에서 1승 3무 3패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내려앉은 대전은 매경기 수비에서 흔들리며 5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어 수비 집중력 강화가 반등을 위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